열흘 전 저희 뉴스에서는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LH 직원들의 갑질 논란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10년 동안 LH가 해야 하는 업무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대신해왔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네, LH에서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러한 아파트가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간 건설 사업자의 보도로 경매에 놓인 광양 A아파트 임대 세대는 2011년 특별법에 따라 LH 소유가 됐습니다. 당시 1,400여 세대 가운데 64%에 달하는 902세대의 집주인이 LH가 된 건데 지난 10년 동안 집주인이 해야 할 임대 관련 업무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떠맡아왔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업무 위탁 계약도 수수료 지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대차 갱신 계약 신청서를 써서 보내드리고 그 해지하실 때 해지 신청서도 있고 또 자동이체 임대료 자동이체 하십시오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것도 받아주고 계약서를 분실한 분들이 있어요. 계약서 분실한 거에 대한 그 서식도 필요하고 그래 자동 갱신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오셔서 여기서 또 쓰시고 이거 말고도 시설물 점검표도 작성해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원하면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요. 퇴거 세대 시설물 점검부터 해가지고 임대 세대 하자 관련 모든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저희가 LH 소속인 줄 아시고 처리가 늦어지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죠. 보도 이후 취재진은 LH 임대 관련 업무를 대신해왔다는 또 다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광양 B아파트의 LH 임대 업무 목록을 보면 앞서 언급된 A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B아파트는 A아파트와 같은 건설사의 보도로 LH 소유의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가 섞여 있는 혼합 아파트입니다. LH가 매입할 당시 임대 세대의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앞서 A아파트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LH 직원들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찾아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시면서 회사에서 만든 지침이 2018년도부터 주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때부터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매입한 시점부터 해줘야 위탁 일을 한 건데 그거는 빼먹고 단순 3년치를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해서. 일은 2018년 이전부터 대신해왔는데 수수료 지급 기준은 본인들이 지침을 마련한 시점부터 하겠다는 것. B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계약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LH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당연한 듯 업무를 대신해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해야 될 업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번거롭게 이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드린 거죠. 습관이 무섭다고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도 한참 연구 중입니다. 딱 이렇다하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저희도 막막하네요. 그러면서도 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거부로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답답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멍청하니 돌아가던 업무가 안 돌아갔는데 저희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봉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LH의 임대 관련 업무를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으면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업무를 지금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LH는 업무 차질을 우려하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